되게 좀 네오한 건데, 야, 이거는 진짜 한 계단. 저 가격이. 아, 진짜요, 이거. 저는 여기에서 X천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3층. 3층인데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요 친구들이나 뭐 회사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제 뭐 술 먹는다 이런 얘기는 또 음악도 듣고 뭔가 이런 손님들. 풍부한 손님들 미팅도 하고 2층은 뭔가 스페이스 에이지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뭔가 복합적이죠. 이거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다 섞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막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제 뭐 또 이제 처음 요거는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요에 GD 거울 뭐 이런 유명 셀럽들이 많이 하는 집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생각 이게 울트라 프라골라라고 그 디자이너 이름 에토레소사스 에토레소사스 그 이거는 제가 빈티지는 안 사고 신품을 샀어요. 그 신품이 이제 정식 수입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요걸 샀는데 이거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쓸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뭐 1층에 쇼룸을 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뭔가 오프라인 확장될 때 거기에 뭐 이제 오브제처럼 쓰려고 이제 미리 한번 사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에토레소사스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창시자예요. 창시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멤피스 그룹이라고 이 사람이 그 아까 스페이스 에이지 디자인 뭐 하는데 멤피스 디자인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같이 창시자. 네, 창시자. 이게 뭔가 나 이게 제가 또 음악 이게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또 뭔가 스피커도 원래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빈티지 스피커 사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이런 거는 뭔가 가장 하이테크 하이테크놀로지잖아요 스피커 같은 거는. 스피커니까. 그래서 이건 신품 이거 드비알레 팬텀 1 두 조거든요. 이 두 조로 음악 들으면 진짜 끝장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요 의자 요거 VSOP라는 이제 체어인데 이제 에르 아르오니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약간 와인잔 같이 튤립 같기도 하고 와인잔. 튤립 같기도 하고 와인잔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받이가 없어서 다 같이 모아놔도 이렇게 뭔가 답답하지 않은 느낌. 이게 또 굉장히 편해요. 또 이게 앉으면 이게 뭔가 또 되게 돌아가고. 그 여기서 이걸 4피스 가지고 있는데 군데군데 배치해 있는 게 이제 뭔가 음악 듣고 할 때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4피스를 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뭔가 하나의 유기적인 느낌이 아 그러니까 도자기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오브제로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박진영 대표가 하나씩 이렇게 놔두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게 오브제같이 되게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자인데 야 이거는 진짜 한 계단 엄청 가격이 비싸요 이거 엄청나네. 구하기도 힘들고 거의 없죠 이거. 나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드래곤볼 이게 뚜껑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우주선 맞아. 그 우주선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드래곤볼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이걸 보는 순간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많이 사용한 게 약간 조지 넬슨 조지 넬슨은 40년대에서 60년대 동안 허먼밀러사에서 20년간 이제 그 가구 디렉터, 총괄 디렉터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 때문에 그 가구의 거장들이 이제 뭐 찰스 임스, 임스 체어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이사무노부치라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뽑아서 이제 그 허먼밀러사에서 같이 일을 해서 정말 유명한 이제 가구 거장들이 많이 탄생을 하지. 그죠? 왜 조지 넬슨을 얘기하느냐? 여기 이제 조지 넬슨. 요 지금 다 조지 넬슨 세트거든. 네. 요 테이블하고 요 지금 알록달록한 소파가 한 세트. 이게 이것도 보면은 같이 산 게 아니고 각개로 샀거든. 근데 같이 있어도 이질감 없고 뭔가 되게 아름다운 그런 게. 그리고 또 생각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디자이너들이 뭐 아까 이 VSOP 체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생각 없이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또 이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다 아는 이제 디터람스 비초에 네, 네. 디터람스 디자이너가 이제 처음에 브라운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비초에 가구 회사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선반들 제작을 하는데 디자인 한 건데 이것도 설치하다가 진짜 둘이 진짜 보냈어요. 근데 진짜 집에 가자고 집에 나는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가자 그러고 여기도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네, 박진영 대표가 이제 좋아하는 취향들을 항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요거 AMG 트랙 가서 인정받아. 이건 포르쉐 가서 받은. 이게 더 있는데 BMW 트랙도 갔다 오고 맞다 갔다 왔는데 이거 좋아하는 거. 그게 이게 3층에서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가구가 아까 조지 넬슨도 그렇고 저 비추에도 몇 개가 있는데 요거부터 이거 소개 한번. 이건 프랑스 산업 디자이너가 이제 그 뭐야 필립 스탁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 이제 이름이 이제 맥지 이제 북 셰프인데 약간 이제 책 선반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이거 봤을 때도 박준현 대표가 이거 뭐야 원오디에서 이거 구매를 세 개 했는데 이것도 보자마자 두 개를 그냥 바로 구매하고 마지막에 파란색 약간 좀 색깔 아직 우리가 설치는 하지 않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되게 좀 네오한 건데 그것도 하나 마지막에 좀 구매를 해서 네, 설치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또 맞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맞아요. 하나만 있어도 또 이제 공간 채우기도 되게 좋고 네. 설치도 되게 간단하게 간단하고 진짜 이거 어떻게 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피스 저 앞에 위에만 고정해갖고 그냥 선반들 달아서 그냥 고정만 그 무게를 또 다 견디게 이 설계가 그래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얹어도 뭔가 되게 굉장히 견고하고 이거 아까 2층에 아폴로 11호 그 노모스 테이블인데 노모스 이것도 테이블. 그 유리 말고 또 이렇게 네. 이게 우드인지 뭔지 네. 개인 테이블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거는 저는 못 봤는데 지금도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생산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랍 신품도 있었어요. 네. 신품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세트가 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유리 의자를 박준 대표 원래 그 사무용 유리 테이블 아까 2층에 소개했던 거. 네. 유리 테이블을 이제 그 사무용 테이블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가 이거 보고 이제 바로 이거를 샀죠. 너무 네. 뭐. 이것도 이거. 마리오 벨리니가 디자인한 이제 키아라 램프라는 건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약간 수도승이 이제 모자 딱 쓰고 여기 뭔가 마음에서 빛이 올라와서 비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에 보면 굉장히 또 네. 뭔가 마음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재질 자체도 약간 스틸 무슨 재질인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막 찍어낸 네,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이거를 왜 샀느냐 저 의자 때문에 산 거예요. 저 의자 때문에 이 오스카 니마이어 이거 아란이라는 이제 아란이라는 이제 체어 라우디 체어인데 이 오토만 따르고요. 이게 좀... 또 뭐 또 되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되게 편해요.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혼자 음악 들으면서 다 이렇게 다 그 이게 이 뒤에 보면 이게 뭔가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뭔가 사람을 좀 안정감을 주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에지 뭐 그런 느낌 약간 우주선 의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애 크면 우리 제가 딸이 둘인데 시집 갈 때 집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에코사에서 한 70년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태닝이 진짜 뉴텐실로 파이버글라스랑 다른 거야? 그치. 약간 이것도 파이버글라스 재질 근데 이건 플라스틱 느낌인데 약간 이게 요즘 뉴텐실로라고 요즘 많이 연필 학용품 꼽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레어한 거 레어텐 태닝도 진짜 너무 예쁘네. 네, 태닝도 진짜 예뻤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저도 처음 봤어요. 보자마자 본인도 이제 이거 사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아마 구할 수 있겠나 해서 같이 선택해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아, 이건 정말 이건 아까워서 여기 뭐 못 넣겠어요. 하나의 이게 오브제 그냥 이거 그림처럼 보면 사람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 3층 가구 얘기는 이제 뭐 또 썰 풀 게 있으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거 수집 한번 하고 이거 아까 PD님이 이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좀 적어주셨는데 뭐 아까 이게 가구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최애템이라고 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좋아. 있고 좋아서 뭔가 이제 딱 특별하게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최애템이 아니고 뭐 싸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이제 가치가 있는 거라서 특별히 최애템 같은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 뭐 이거 수집하면서 에피소드?
아 근데 이 여기 이 사옥 자체가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앞에 그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아직 소송 ING인데 뭐 그거에 진짜 살면서 뭐 그런 경험 없어야 되는데 진짜 뭐 에피소드 그게 이제 여기서 하면서 가장 큰 이슈였어가지고 그 뭐 가고야 이제 뭐 여기 김진희 실장하고 맨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고 뭐 또 연락 오면 또 사고 뭐 이래서 이제 수집을 했던 거죠. 단점 아 직원들 밑에 의자 불편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사용하는 의자들이 아마 좀 불편하긴 한데 막 이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불편하다고. 야 근데 나는 의자 바꿔주고 싶은데 진이가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뭐 아, 그렇게 불편하다. 근데 뭐 그거야 이제 회사가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의자 좋은 걸로 우리도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처럼 허머 밀러로 막 싹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좀 돼야 안 되겠네 앞으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냥 예쁜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옷 뭐 이 브랜드를 하는 입장에서 옷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뭔가 보기 좋게 예쁘게 하는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안에 가구나 이런 거를 막 제작해서 인테리어를 막 그런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저희는 보면은 그냥 전시장 같이 그냥 벽만 치고 바닥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박진현 대표가 좋아하는 가구들이나 이제 선반이나 조명들을 채워 넣은 것 뿐이에요. 워낙 가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여기 친구가 어드바이스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1층에 이제 우리 여기 1층에 쇼룸은 진짜 굉장히 또 유능하고 유명하신 분들하고 그 디자인 조닝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3월 1일부터 이제 들어가서 올해 한 9월쯤 되면은 맞아. 이제 쇼룸도 거기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영상도 이제 미팅하는 것부터 또 영상에 다 담아놔서 그것도 나중에 또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구 고르는 기준? 그냥 보면 예쁘면 이제 일단 예쁘면 네. 친구한테 물어보죠. 아 이거 예쁜데 살까? 그러니까 레어한 걸 많이 사는 그러니까 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최대한, 보여주고 네, 최대한 그런 가구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총 가격대 이거 다 가구 다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데 다 해서 한 1억 5천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1억 한 5천 정도. 뭐 이게 가구 사는데 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나 이게 또 하는데도 왜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하나 이거를 돈짜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아까 3층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손님 미팅도 하고 근데 그게 왜 사업을 이렇게 왜 하느냐 밑에 사무실도 그렇고 이게 제가 진짜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어렵게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 가면 양말이라서 나까지도 이렇게 좀 맞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뭐 어디 미팅을 간다거나 외부 가면 근데 이게 나조차도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뭔가 양말해서 다닌다 이러면 뭔가 사람들이 진짜 좀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뭔가 이제 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는 양말 회사지만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걸 유튜브에 이제 공개하는 이유도 우리가 1507 양말을 싹 샀는데 양말이지만 뭔가 얘네들은 진짜 양말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 카테고리는 되게 로우하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는 좀 하이하게 하려고 제가 작년부터 수익 금액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한 부분인 맞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픈하고 뭔가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양말을 팔지만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직접 까고 하는 게 물론 믿고 구매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래서 여기 1층의 쇼룸도 뭐 돈돈거리면 그렇지만 진짜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는 게 우리가 양말이지만 진짜 뭔가 굉장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 이게 지금 스타트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도 좀 더 하려고 노력할 거고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는 진짜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또 오픈하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회사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뭔가 아 우리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다 이게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뭔가 이제 환경도 그렇고 뭔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거거든요. 뭐 양말을 좀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지 사주셔야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더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 뭐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꾸미고 이렇게까지 인테리어를 하느냐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진짜 업시키려는 그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존경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둘째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그때 되면 또 아. 이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파이팅 해요. 자, 파이팅, 파이팅 네. 하면서 네. 끝내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끝. 이게 진짜 아른 요거 이게 지금 이거 되게 뭐 애쉬 엔터체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엔터체어 아닙니다. 엔터체어 뭐 지금 워낙 유명하고 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피스. 이 다리 세 개짜리. 네. 아 진짜 이게 뭔가 이것도 이 글라스에 글라스.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이것도 김진희 실장이 그때 달았는데 이게. 무게 중심이 조금만 안 맞으면 이 와이어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거 다는데 그때 인테리어 소장님하고 김신희 시장하고 진짜 똥 싸면서 달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없어가지고 그때 네. 다는데 하여튼 시급했어요. 이 조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게 뭔가 뭐 뿅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다 되게 네, 이것도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